IMC 가정법도 미드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예문이죠. 미드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실제로 이제 얘들 많이 쓴다는 거니까, IMC 가정법은요, 앞에 가정법 과거랑 가정법 과거 완료, 우리 방금도 복습했었던, 얘네들을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쓴다고요? 현재 사실의 반대 상상 가정이죠. 과거 완료 가정법은 언제 쓴다고요? 과거 사실의 반대 상상 아시죠? 하나도 옛날로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그게 그대로 I wish에서도 그대로 대입이 되거든요. 자, I wish 가정법, I wish라는 말 자체, 그러면 좋겠다.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되게 적어. 굉장히 적을 때 I wish 어쩌고저쩌고 문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I wish 다음에 나오는 이제 그 문장 자체가 시제가 과거로 나올 때도 있고, 과거 완료로 나올 때도 있고, 자, 과거로 나올 때는 현재 사실 반대 상상, 또 헤드 PP, 과거 완료로 나올 때는 과거 사실의 반대 상상 아쉬움을 얘기할 때 그렇게 써요. 밖에 앞에 나왔던 if 가정법이랑 똑같은 원리로 간다라는 거. 네, 우리 이제 문장을 구사할 때요. 못 마음에 좋겠다 이러면 I hope 또는 I wish 둘 중에 하나를 많이 쓰잖아요. 이두 개는요. 한국말에서 그냥 똑같아요. 못 마음에 좋겠다라는 건데, 약간 어감 자체가 다른 게 뉘앙스가요. I hope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hope you have a good time. I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너 오늘 되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이렇게. 그럼 당연히 여러분, 오늘 하루 좋게 보내는 건 특별하게 정말 뭐 일이 꼬이지 않는 이상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I hope를 쓰고요. 쉽사리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은 I wish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으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도하는 바보다 하나 더 옛날 시제, 과거나 과거 완료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네, I hope이랑 I wish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거. 자, I wish 가정법의 문장 형식을 볼게요. 자, 이제 현재 또 현재나 미래 사실의 반대 상상 가정으로 갈 때는 I wish 다음에 주어 과거 시제를 쓴다. 근데 이 과거 시제라는 게요, 일반 동사의 과거, 뭐 비동사의 과거로 그대로 들어갈 수도 있고, 과거 진행형으로 갈 수도 있고요. 보통은 would 아니면 could, 조동사로 많이 가죠. 그래서 어떤 형태든 그냥 과거 시제가 말이 되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if 가정법 과거랑 마찬가지로 비동사의 과거는 인칭에 관계없이 그냥 were를 쓰는 게 원래는 원칙이죠. 요즘에는 원칙이고 뭐고 그냥 was를 막 쓰기도 하지만 원래 문법상 원칙 were만 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wish I were you. 죽었다 깨어나도 난 너가 될수 없죠. 근데 너라는 인생 자체 부러운 거예요. 야, 나는 정말 너가 되고 싶다. I wish I were you. I wish I were you. 나? I wish I were you. 또는 지금 이제 서울에 살기 때문에 갑자기 뭐 제주도로 가서 제가 살고 이런 거는 쉽사리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제주도 가서 좀살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희망, 우리 소망은 할수 있는 거니까. I wish I could live in 제주도. 그래서 현재 또는 앞으로 미래 이런 거에 대한 희망, 소망일 경우에는 여기다가 과거 시제, 그래서 could 조동사를 얹었어요. 자, I wish I could live in 제주도. 나, I wish I could live in 제주도. 그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사실 이미 다 끝난 일이죠. 끝난 일이요. 나 그때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 같아라고 해서 과거 사실의 반대 상상 가정 아쉬움을 얘기할 때는 I wish 그 다음에 주어 과거 완료. 헤드 PP를 넣어도 되고요. 그럴 수 있으면 진짜 좋았겠다. 그래서 조동사의 PP를 넣기도 하거든요. 조동사 PP 다 많이 쓰잖아. 코드를 특히 많이 써. 그럴 수 있었다라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는 could의 PP도 종종 쓴다라는 거. 그거 일단 영장에서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I wish you had been there with me. 일단 이 문장 본 순간 우리 fact, 과거에 있었던 fact는 뭐죠? 네가 거기 있었나요? 아니죠. You are not there with me. 너라는 사람이 나랑 거기 같이 있어주지 못한 거여서, 너가 그때 거기 있었던 진짜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할 때, 과거의 반대 상사니까 had PP로, I wish you had been there with me. 자, I wish you had been there with me. 나, I wish you had been there with me. 나, I wish you had been there with me.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I wish, 여기 more to know는요, 여기 한번 보면, 회화체에서 이렇게 바꿔서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한번 정리 한번 빠르게 할게요. I wish 가정법은 I'm sorry that, 못마다니, 미안하다보다 sorry가 유감이다, 아쉽다라고 해서 표현하기도 하죠. I'm sorry that 형태로 바꿔서 표현할 수도 있다. 즉, I wish you were here. 그녀가 지금 여기 있으면 너무, 지금이라고 제가 어떻게 확신하죠? 비동사. 그럼 지금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무 좋겠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죠? I'm sorry that she's not here. 아, 여기 없어서 진짜 너무 아쉽다랑 바꿔서도 똑같아요. 그죠? I'm sorry that. 자, I'm sorry that she's not here. 나 I'm sorry that she's not here. 이렇게 써도 굉장히 많이 쓰는 회화체 형태고요. 또 제가 그녀를 I didn't meet her. 그녀를 못 만나서 너무 아쉬웠죠? 어쩌 걔를 만났더라면 너무 좋았을 거야. I wish I had met her. 나 I wish I had met her. 이 문장은 I'm sorry로 가서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아, 진짜 못 만나서 너무 아쉽더라. 로 바꿔서도 의미 똑같아요. 자,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나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나 I'm sorry that I didn't meet her. 이렇게도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 step 3로 가서 짧은 문장 써보기. 그래서 아무 힌트도 없이 진짜 이제 I wish 과거 혹은 I wish had PP가 나오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내가 키가 좀만 크다면 아, 진짜 좋을 텐데 한 진짜 2cm만 더 컸어도 뭐 이제 이럴 때 있죠. 자, 그럼 I wish 지금 현재 내가 I am not tall enough. 내가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 그닥 키가 크지 않아서 불만인 거죠? 그럼 만약에 지금 현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 나는 내가 생각하기에 뭐 충분하게 크지가 않아. I'm not tall. I am not tall. 만 쓰셔도 되는데, tall enough.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그닥 충분치 않게가 되는 거죠. tall이라는 형용사를 꾸며줘 enough. 부사로. I am not tall enough. 자, I am not tall enough. 나, I am not tall enough. 그래서 내가 키가 크다면 진짜 좋을 텐데. I wish I were tall. I wish I were tall. I wish I were tall. 더 크다면 taller. 지금보다 좀만 더 크다면 taller. 이 R을 한번 붙여줄게요. 그러니까 tall enough라는 말 자체를 충분히 크지 못한 건 조금만 더 크다면 taller. 비교급으로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I wish I were taller. 바로 여기 문장도 오히려 더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좀 한번 연습. 자, I wish I were taller. 나, I wish I were taller. 나, I wish I were taller. 자, 한번 봅시다. I wish I were taller. 나, I wish I were taller. 그가 더 자주 전화해주면 진짜 좋을 텐데 전화를 자주 안 하네로 가볼게요. I wish. 그다음에 he 여기다가 그냥 과거 시제 call me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전화해 줄 수 있으면 해가지고 could를 쓰셔도 되고요. 자, 조동사 여러분 could는 정말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 would를 한 번도 안 써. would를 한번 먼저 줄게요.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아, 그러면 참 아마 그럴 거야. 그럴걸? 이라는 그 가정법 과거에서 제일 많이 쓰는 조동사 제가 would라고 많이 말씀드렸죠. 그리고 꼭 if가 없다 하더라도 would 자체를 우리 이제 미드 같이 하신 분들 알겠지? 우드 정말 맛있잖아요. 아마 그럴 거래, 그 느낌. 막, 그래, 그럴, 그런다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요. 크드를 써도 되고, 크드보다 조금 더 확신있게 우드로 집어넣으셔도 돼요. 굳이 꼭 뭐 조동사 안 쓰고, call 자체도 이 뒤를 붙여서 called me로만 쓰셔도 돼요. 참, 미가 빠졌지. 이렇게만 쓰셔도 되고,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뭐, me를 굳이 안 써도 상관없지만, 나한테라고 한번 해볼게요.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자,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나,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나,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나,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자, 한번 봅시다.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나,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나, I wish he would call me more often. I wish would, I wish could. 이렇게 조동사 쓰는 거. 자, 내가 운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지금 내가 운전을 못 하는 거죠. I cannot drive. I can't drive. 현재 내가 운전을 못하고요. 아, 내가 지금 운전만 할 수 있으네. 바로 그냥 운전해서 뛰어갈 텐데, 여기 달려갈 텐데, 뭐 이렇게. I wish I could drive. I wish I could drive. 간단하죠? I wish I could drive. 근데 이게 네 입밖으로 바로 탁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자, 많은 연습. I wish I could drive. 자, I wish I could drive. 나, I wish I could drive. 바로 안 보고. 자, I wish I could drive. 나, I wish I could drive. 자, 수가 뉴욕을 떠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거다. 그 수라는 사람이 떠났나요? 떠났죠. 뉴욕으로 떠났냐? Sue left for New York. 자, left가 그러면 어느 장소, 만약에 left 뭐가 없어요? Left 그냥 New York. Left New York. Left New York. 하면 뉴욕을 떠나서 딴 데로 간 거죠. 근데 left for New York. 뉴욕을 향해서 간 거예요. 뉴욕으로 목적을 해서 간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떠났죠. 이게 팩트.
Sue Lapper New York. 자, Sue Lapper New York. 나 Sue Lapper New York. 근데 이게 실제 팩트고 안 떠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I wish. 그다음에 Sue. 자, leave의 과거 완료 형태로 우리 가야 되죠. 과거 사실이 안 되니까 과거 완료로 hadn't left for New York. hadn't left for New York. hadn't left for New York. Okay.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No.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No.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No.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안 봅시다.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No.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No. I wish Sue hadn't left for New York. 자, 내가 책을 많이 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실제 내가 과거에 책을 충분히 읽었나요? 아니죠. I didn't read many books. 이게 실제 팩트죠. I didn't read many books. 자, I didn't read many books. 나 I didn't read many books. 나 I didn't read many books. 이게 이제 팩트고, 하, 내가 진짜 예전에 책을 좀 시간 있어 많이 읽었어야 됐는데 라고 아쉬움. 그럼 이제 또 과거 사실 반대니까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가 되겠죠.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많이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같이 자,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나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나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자, 이거 안 보고도 자,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나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나 I wish I had read many books. 네. 자, 내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더라면 좋았어. 이거 뭐 또 실제 팩트는 I missed the chance. 그 기회를 놓치고 너무 아까운 거예요. I missed the chance. I missed the chance. 자, I missed the chance. 나 I missed the chance. 나 I missed the chance. 그래서 이제 지나고 나서 아쉬움. 아, 안 놓쳤어야 됐는데. I wish I hadn't PP죠. missed the chance.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놓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그쵸?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나?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 나? I wish I hadn't missed the chance.